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합뉴스가 만드는 근거중심 의학뉴스 김기론의 헬스노트 김기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암 진단을 두고서 과잉 진단 논란이 있었던 암이 있었죠. 바로 갑상선암입니다. 사실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이렇게 두고 보면 갑상선암이 여성에서는 두 번째로 발병률이 높은 암이고요. 남성에서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의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대 암병원과 함께 갑상선암이 어떤 암이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여러 가지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이 어떤 암인가요? 양쪽으로 나비 모양으로 목 앞에 존재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예. 이게 목 앞에 위치하면서 사실 이제 저희가 갑상이라는 뜻이 방패 역할을 한다라는 뜻에서 기원을 했는데 숨을 쉬는 기도나 음식물이 넘어가는 식도 또 심장하고 뇌를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경동맥 또 목소리가 나올 수 있게 하는 신경 이러한 주요 장기들을 갑상선이 앞에서 마치 이렇게 보호막처럼 막아주면서 장기들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보호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적인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기에 암이 생기면 쉽게 수술해서 떼내고 완치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적절한 치료가 안 돼서 이 제한된 공간 안에 있는 주요 장기를 파고들면 굉장히 심각한 장애와 후유증을 일으키고 더불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수 있게 되는 병입니다. 갑상선암의 발병 원인 중에 뭐 과도한 음주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체중 증가, 뭐 그리고 어릴 때부터의 간접흡연, 뭐 이런 요인들이 갑상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분석도 있었거든요. 하루에 아주 많이 술을 먹는 경우, 그것이 이제 갑상선암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라는 게 알려졌고요. 많은 환자군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관찰한 것을 봤을 때는 아주 오랫동안 흡연이 축적되면은 그게 갑상선암이 증가된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에 이제 과다하게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고압선 주변에 산다거나 아니면은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지적들도 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목 부분에 방사선 노출이 증가하면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방사선 동위원소 말씀하셨지만 일반인이 접할 수 있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사실은 뭐 거의 없고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 일반적으로 거의 전부죠. 다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고전압, 송전선 또는 환경 호르몬 이런 것과는 사실은 밝혀진 연구는 없습니다. 그 의료용 방사선 동위원소에 과도하게 노출이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은 과도한 검진이 자칫 이런 그 우회성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좀 얘기가 됐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과잉 진단이나 치료 이런 것에 얘기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이제 갑상선 암이 되겠는데 영상의학과 학계에서는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이 갑상선이 좋은 혹인지 나쁜 혹인지 찔러봐야 되는 그런 크기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조금 맞게 수정을 좀 했습니다. 예전에 예를 들어서 5mm보다 작은 아주 작은 혹돌도 그냥 찔러서 검사를 했다면은 요즘에 아무리 모양이 나쁘더라도 한 1c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조직검사 이런 거를 하는 크기의 기준 자체가 그거에 맞춰서 약간 상향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갑상선암은 주로 어떻게 발견이 됩니까? 이제 요즘은 건강검진에서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증상이나 만져지는 덩어리 없이 검진을 통해서 이제 진단하시는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해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을 때 진단이 되고 또 그보다 더 진행이 되거나 위치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게 목에 이제 목소리 나오는 신경 주변에서 그 신경이 건드려져서 어느 날 갑자기 목이 쉬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조금 달래 보아도 좋아지지 않고 점점 목소리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 이제 임파선들이 전이가 되면 목 주변 조금 먼 곳에서도 바깥쪽 목에서도 만져지는 덩어리가 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상으로 주로 해서 병원에 와서 진단을 하시게 되고요. 실제로 목이 만져질 정도면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 뭐 이렇게
뭐 추정을 해볼 수도 있나요? 보통 한 2, 3cm 정도는 돼야 만져지시기 때문에 예, 꽤 진행이 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속에 사실 목에서 만져지는 모든 덩어리가 암은 아니거든요. 저희 갑상선은 그냥 일반적인 양성 질환으로서도 그냥 암이 아닌 그 얌전한 혹도 잘 생길 수 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부으면서 출혈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고 특히 요새 이제 코로나 백신 맞다 보시면 저희 갑상선이 좀 붓고 갑상선염이 오는 케이스들이 꽤 흔합니다. 네. 사실 갑상선암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진단 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갑상선에 있어서 초음파의 역할은 일단 갑상선 혹 자체 를 진단하는 것과 그 주변의 임파선의 전이 유무 이런 거를 진단하는 데 1차적으로 쓰이고 있는 영상 기법이 될 수 있겠고 C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수술을 하기로 정해진 경우에 그랬을 때 뭐 초음파에서 놓쳤던 임파선 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작은 그런 전이를 좀 잡아내기 위해서 좀 쓰이고 있는 편이고 MRI 같은 경우에는 뭐 원발 부위에 그 갑상선 암이 뭐 인접한 기도나 이런 데로 침입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이런 걸 판단하는 데 조금 이렇게 선택적으로 쓰이고 있는 편이고요. 갑상선암에서 PET라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는 것이 의심되거나 또는 한 군데 발견된 걸 가지고서 또 다른 곳을 전체를 평가하고자 할 때이고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시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건강검진에서 사실 이제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는 경우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결절이 발견된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까? 갑상선에 결절이 있는 거는 전체 인구의 한 50% 이상, 특히 50세 이상에서는 더 많이 있을 정도로 흔한 것입니다. 갑상선에도 이제 결절은 지켜보는 거로 대부분은 이제 보면 되고요. 지켜본다는 것도 어느 정도 결절 사이즈가 직경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까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성이 거의 맞다. 라고 하면은 뭐 1, 2cm 정도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지켜보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이제 3, 4cm가 넘어가면서 조금 의심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조직 검사라는 걸 하게 되게 됩니다. 갑상선 이제 여포 종양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결절과는 좀 달리 접근을 해야 되는 질환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 갑상선 여포 종양은 일단은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진단을 하게 되는 진단명은 아니지만 카테고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술하기 전까지는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 이게 갑상선 여포 종양이라고 하고요. 일단 떼어내고 나서야 확인이 가능한 거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사실 이제 환자분들 진료실에서 막상 말씀드려 보면 지금 암도 작은 암은 수술 안 하고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판에 그렇죠. 암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수술을 하자고 하니 굉장히 혼란스러워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좀 구분해서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얘기하는 갑상선암 종종 매스컴에서 착한 암이라고도 표현되고 과잉 진단, 과잉 치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갑상선 유두암이라는 조금 그 분류가 다른 계열의 암입니다. 이 여포암이 워낙 이렇게 진단이 어렵다 보니 수술 전에 진단이 교과서적으로 아직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되게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될 때 크기가 이미 2, 3cm, 크게는 뭐 4cm 이상의 큰 종양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그래서인지 원격전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간암이나 폐암에서 우리 환자분들 걱정하시는 원격전이가 되고 병기가 높아지고 생존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당히 갑상선 암으로서는 진행을 잘하는 타입의 암의 전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여포성 종양에 대한 수술 권유를 받으셨을 때는 특히 크기가 큰 경우에는 고민 없이 그냥 진단과 또 미리 해결을 위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궁금해요. 그 착한 암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미뤘다가 낭패로 본 70세 남자 환자분이셨는데 이분이 건강검진을 하고 갑상선에 1cm가 조금 안 되는 작은 유두암, 이제 일반적인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셨고요. 동시에 이제 대장암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환자분은 그 대장암 치료에 굉장히 집중을 하셨고 수술을 하고 필요한 항암 치료를 여러 사이클 하시고 대장암에서부터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신 거죠. 그러고 이분이 한 3년 반 만에 역형성 갑상선암으로 이게 변했습니다. 이 갑상선에서 생기는 역형성 암은 사실 저희 생존율을
2-3개월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우리 몸에 생기는 딱딱한 조직에서 생기는 고형암 중에 가장 어렵고 손 써보지 못하고 바로 돌아가시는 그런 역형성암이 있는데 결국 그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런 안타까움. 그래서 아이고. 어쨌든 진단이 된 병에 대해서는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적극적인 감시 내지는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됐는데 어쨌든 1cm 미만이고 당장 수술을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본 다음에 하는 게 좋은가요? 갑상선암 자체가 매우 작을 경우 또 위치가 좋을 경우에는 저 위험군에 속하고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환자분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지켜보면서 저희가 추이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켜본다는 거는 어느 정도 주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6개월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초음파를 보면서 경과를 관찰할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제 갑상선암이 이제 꼭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환자가 있을 경우에 어떤 치료가 가능한 건지. 일단은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이제 시간을 조금 지나고 나서 병리학적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험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험도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별다른 치료 없이 저희가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중등 이상의 위험도가 되면은 이제 해기학과에 가서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방사성 요오드입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하시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수술에서 나온 병리적 소견이나 영상 소견들을 바탕으로 위험도 평가, 그다음에 그 위험도에서 중등도나 고위험 이런 정도가 있으면은 그런 환자들은 첫 번째로는 잔여 갑상선 제거라는 목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요오드 치료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수술 이후에 일부 남아있는 그 갑상선 조직을 완전히 제거해 줌으로써 향후 이제 환자를 추적 관찰하는 걸 용이하게 해주고 그곳에서 재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없애주고 또 혹시 모를 숨어있는 갑상세포, 암세포를 완전히 없애주는 그런 목적이 됩니다. 이제 이걸 해가지고서 잔여 갑상선이 완전히 제거되고 나면 일반적인 모니터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재발을 하거나 전이병소가 발견이 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치료 목적으로 이제 고용량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갑상선 암으로 이제 저위험도 이상의 수술을 하게 되면은 갑상선은 전 절제술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꼭 먹어야 되고요. 갑상선을 반만 절제하는 반절제술을 하더라도 일부의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먹음으로 해서 추후에 재발을 조금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갑상선을 완전 절제했을 때 어떤 후유증이라든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갑상선 수술 같은 경우는 전체 수술에 비교했을 때는 고위험도 수술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100에 한 4명 정도는 저희가 후유증이 있다라고 저희가 통계를 내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제일 일반적인 것은 목의 불편감인 거지요. 그래서 목 삼키기 어렵거나 목소리 내기가 조금 불편하시던가 심상 키는 거나 식사식이 불편함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좀 맞습니다. 개선이 되나요? 네. 그리고 또한 저희는 수술하고 나서 목 스트레칭을 많이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목 부위에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그러한 유착을 제가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부모님 중에 누가 갑상선암을 알았다면 자녀들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암을 더 주의해야 하는지 이제 가족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보통의 암에서는 한 5% 정도 저희가 가족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갑상선암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계에 한 10%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생활 환경도 저희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종 부부가 이렇게 갑상선암이 같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부부는 유전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전혀 관계가 없지만 생활 환경을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런 게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암이 착한 암이 어떻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다른 암들에 비하면 가장 이제 예후도 좋고 그런 암이긴 하죠. 100% 암이 아닌 조직과 똑같이 착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이기 때문에 뭐 전이도 조금 생길 수도 있고. 사실은 임파선 전이가 꽤 있습니다.
유도암에서 적어도 30% 정도는 전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3명은 전이가 있고요. 다른 암은 이제 5년이면 졸업한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후에도 계속 봐야 되는 게 10년이면 10%, 15년이면 15% 정도 재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늦게라도.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갑상선암은 더 오랫동안 잘 봐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호발 연령이 비교적 젊은 생산층의 연령, 30, 40대에 많이 호발되거든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본인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하는 나이에 걸린 이 암은 어느 누구에게 어떤 상태도 절대 착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다만 이거를 저위험 갑상선 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위험 환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절대로 착한 암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요. 경증 질환이라는 표현을 요새 많이 하세요. 그렇죠. 경증 질환. 그런데 어느 누구에게도 경증 질환은 없어요. 감기만 한번 걸려도 굉장히 힘든데 외국에서는 비중증 질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은 아닌 질환. 모두에게 질환은 굉장히 힘든 병적 상태이고 절대 경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암 대신에 저위험 암, 경증 질환 대신에 비중증 질환. 이제 앞으로 그 표현을 바꿔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환자들한테 암에 대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부터 앞으로 착한 암이란 표현은 가급적 쓰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네 분 교수님들께 약속드리면서 오늘 갑상선암 편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암은 상당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질환이고 암입니다. 무작정 두렵다고 해서 그걸 피하실 필요도 없고요. 적절한 시기에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저희가 알게 되면 어느 정도 위험도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저희가 잘 관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만과의 연관성이 일반 암보다 한 1.3배에서 1.5배까지 높다라고 알려져 있는 암이고요. 또 한 차례 암을 경험하시고 나서 갑상선 암은 생존율이 좋기 때문에 암 생존자로서 이후의 재발이나 사후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꾸준히 운동해 주시고 적절한 식단을 잘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거, 그 부분 이번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